0213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CC건설입니다. KCC건설, 은는 동사는 1989년 금강에서 건설 부문을 분리하여 금강종합건설로 설립됐고 현재 토목공사, 건축공사, 분양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플랜트 공정을 조직 단위 기준과 수익 획득 과정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건축공사에 포함하고 있음. 분양사업은 사업의 계획, 시공, 분양을 일괄하는 사업 부문으로 나뉨. 동사는 아파트 브랜드로 스위첸과 오피스텔, 주상복합 브랜드인 웰츠타워 등을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89년에 설립된 KCC그룹 계열 건설업체로 토목공사, 건축공사, 분양공사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종합건설업체임. 대시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등 다양한 도급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아파트 브랜드인 스위첸과 오피스텔, 주상복합 브랜드인 웰츠타워 등의 브랜드를 보유. 대시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은 15,547억 원으로 도급순위 27위, 2021년 14,108억 원으로 32위를 기록하였음. 재무 대시 인천원창물류센터, 스위첸 아파트 등의 현장 기성 실적이 확대된 가운데 토목 및 분양공사 부문도 성장하며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인건비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건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기타 충당 부채 전입 제거 등 영업의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국내 건설 투자 부진으로 건축 부문의 신규 수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두류파크, 센텀 스위첸 등의 분양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KCC건설의 시가총액은 111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CC건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79위입니다. KCC건설의 상장 주식수는 2140만 주입니다. KCC건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CC건설의 퍼은 24.4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2.6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0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59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3배, 22,70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8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00이며 목표 주가는 7,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43번지억 원, 319억 원, 마이너스 1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76번지억 원, 472억 원, 44억 원입니다. KCC건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5번지 86%이고 유보율은 331.9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2.80이며 전일 대비해서 2.59-0.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0.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C건설의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19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2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KCC건설의 종가는 5,200원이며 주가가 KCC건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